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서울의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정보 필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문 4구역 사업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문 4구역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박은정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반자 은은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이던 꽃샘추위 속에 정말 작고 예쁜 새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묵년도 피기 시작했는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 소식을 전하는 자연에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문 4구역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 4구역 사업 개요 및 진행 상황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위치에 있고 용적률 320%, 대지면적 10만 3576제곱미터, 연면적 595,642제곱미터,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 총 세대수 3628세대 신축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2017년 3월 16일에 났고 교육, 환경, 역량평가, 심의 완료가 21년 4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11일 입찰 마감을 계획하고 22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예정했는데 이 일정이 좀 변동이 생겼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설명에 현대건설, 롯데건설, GS, 포스코, 대우건설 총 5개 회사가 참여를 하였죠. 처음부터 GS건설과 포스코, 대우건설의 직원들은 활동하지 않았고 구역 내에서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만 2개 시공사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시공사의 얘기 인사와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월 11일 입찰 마감이 되었고 롯데건설 입찰 완료, 진심과 열정을 담아낸 압도적인 사업 조건, 이문 4구역 조합원님께 헌정합니다 해서 입찰 보증금 현금 600억 원을 납부 완료했다. 3월 11일 금요일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님께 문자 발송한 내용이고요. 반면 현대건설에서 조합원님께 발송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함께 보실게요. 저희 현대건설은 이문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님의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랜 기간 조합원님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동북부 지역의 최고의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최고의 사업 조건과 특허 설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와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로 특허 설계 및 제안서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의 분위기 및 부동산 시장의 우려 등으로 당사가 준비한 조합원님의 최고의 사업 조건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지연되어 다수의 기한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이문 4구역 조합원 여러분, 이러한 저희 현대건설의 고심을 조합원님들께서 지혜롭게 살펴주신다면 반드시 조합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설계와 사업 제안서로 찾아뵐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문자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대형 건설사의 횡포인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롯데건설 한계 회사로 인해 유찰이 되었고 3월 21일 오후 5시에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롯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그리고 호방건설, 동부건설 다섯 개 회사가 현설에 참여했습니다. 2차 현설에는 GS건설은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네요. 1차, 2차 마감 조건과 같이 2차 보증금 1200억, 현금 600억, 이행 보증금 600억으로 해서 납부하는 조건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롯데건설이 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시공사 선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조합원들에게 어필하였고, 그 뒤를 이은 현대건설의 조합원님을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눈에 보이게 아주 많이 했습니다. 2파전으로 수주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에 빗나간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하지 않은 모습은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르면 단독 입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데, 2차 현설에 참여한 각 시공사들이 새로운 도전장을 낼지 아니면 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의 방식으로 진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한 자료인데요. 장점을 보시면 사업 시행인과 전에 시공자 선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 시행 변경인가 생략이 가능하고, 시공자와 협의해서 건축 설계안 검토가 가능하고, 조합의 사업 부담이 감소, 그리고 시공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단점은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협약 체결을 함으로 시공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어 시공자의 참여도가 낮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 방식이 조합원에게는 장점이 되지만 시공사에게는 단점이 많은 사업으로, 아무래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많지 않은 이유인 듯 합니다.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념은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미분양 시에 책임을 져야 하고, 협약에 따른 공사비만 수령하고, 시공사는 무이자 유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분양 수익을 조합에 기속을 하고, 시공자는 입찰 참여 시 이율이나 대여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익 부분 조합에 기속이 되고 손실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미분양 시 공사비와 대여금을 대물로 인수해야 되는 게 현실인 공동사업 시행자 방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공사비 520만원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인 듯 합니다. 5월 9일 입찰 마감에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오늘은 인문사구역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입찰 마감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치르게 될지 또는 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지에 대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진행 관련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봄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좋은 소식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